서울의 한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개강에 맞춰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임시 거처로 한계동을 따로 지정했습니다. 유학생들은 14일 동안 여기에 지내면서 매일 두 번씩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수용 인원입니다. 이 대학의 경우 기숙사 한계동을 빼서 방 200개를 마련했는데 중국인 유학생 수가 1,600명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직접 나서 임시생활시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포함해 5개 시설을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내주고 식사와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의심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진단검사에서 아직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거나 자가격리 대상이 됐지만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유학생이 우선 입소 대상이 됩니다. 25개 자치구는 물론이고 중국 유학생 입국이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내 49개 대학교와 함께 서울시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지자체 시설이 빌려서 급한 불을 끄겠다는 계획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유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들어올 중국인 유학생이 17,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확보한 임시시설은 200실 정도에 불과합니다. 원룸 등에 자가격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외출을 막을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주에 유학생 입국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대응조직의 본부장을 차관에서 부총리로 격상하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확대하여 가동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방역, 중국 유학생 지원 대책 수립, 입국 학생 현황 및 학사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시설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어려운 데다 기본적인 현황 파악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유학생들이 많아 7만 명이나 되는 유학생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학사 일정을 조절하고 원격 수업을 지원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연아입니다.